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도지사이자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 전 지사의 존재 자체가 위력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1년 반을 끈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마지막 재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안 전 지사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한 성범죄 횟수는 모두 10차례.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9차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말문을 닫았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상반된 판단을 내려 핵심 쟁점이 된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 자체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법리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의 공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진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안 전 지사는 2022년까지 구치소 수감 생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